그러면 지금부터 프로토콘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신 전명산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신지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명산입니다. 네. 그전 대표님은 제가 이제 그 프로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ICO.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지휘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프로토콘 네트워크를 진행 중이신데,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 첫 번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의 이사로 있었고요. 예,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 이제 5년 차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블록체인 거버먼트라는 책하고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한다는 책두 권을 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핵심 인력들하고 나와서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콘 네트워크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설명을 쭉 부탁드릴까요? 이제 발표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발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블록체인 시대 들어오시기 전부터 IT 쪽을 많이 하셨고, 전공은 또 IT 쪽이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주가 많으신 대표님입니다. 아, 예.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됐네요.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 프로토콘 네트워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화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토콘 네트워크이고요. 토큰 이름은 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슬로건은 Window into the Protocol Economy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잡았고요. 일단 저희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어떻게 실산업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까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모든 블록체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특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것들을 풀어야 되나 그런 것에 제가 블록체인 쪽에 들어온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뭐 공부하는 시간까지. 예, 뭐그 경험과 어떤 고민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는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산업에 쓰려면 데이터 파이널리티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컨펌하긴 했는데 10분 후에 얘가 확정이 돼요. 이렇게는 산업에 못 쓴다는 거죠. 예,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님도 쉽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파이와 NFT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업으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헤비 유저들의 전유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도 쉽게 쓸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서비스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예, 그리고 수수료가 과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문서 하나를 인증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는데 어느 날은 100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5,000원이다. 이러면 서비스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제 장기 지속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 이건 이제 저희가 특히나 한번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저희한테는 어떻게 이걸 확보할까가 이제 큰 숙제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콘, 그리고 토큰명은 펜이고요. 프로토콜 이코노미를 제대로 구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PBFT 기반의 탈중앙화 네트워크이고 산업과 비즈니스에 쓸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UX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앱 서비스가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노드 중심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토큰 보유자 중심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를
해서 블록체인의 성과를 전체 생태계에 공유하도록 하자. 요게 또 이제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드 운영자들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탈중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PBFT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널리티를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PBFT를 채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파이널리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일단 데이터 컨펌하고 나면 그걸로 확정되어야 산업에서 쓸 수 있지. 이게 뭐 다섯 컨펌 이후에 확정이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고. 근데 이제 PBFT가 일반적으로 탈중앙화가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탈중앙화 네트워크, 프라이빗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에 가까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이게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중앙화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깊게 설명 안 드리지만, 액팅 서프리지 그룹이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드를 감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노드나 문제가 있는 노드는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성 문제에서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 수수료 납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토큰 전송에 이제 뎁 토큰을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뎁 토큰을 획득한다고 치더라도 뭐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거래소 가입해서 이더리움 그러니까 현금으로 통장 연결하고 현금 이체하고 이더리움 구매한 다음에 이더리움 개인 지갑을 설치하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옮긴 다음에 수수료를 설정하고 드디어 뎁 토큰을 보내거든요. 이거는 서비스 쓸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수수료도 역시 이거는 서비스에 쓸 수 없는 거고 너무 급격한 변동성도 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은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가 수수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블록체인 메인넷의 연간 총 수수료가 그러니까 메인넷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5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미 이제 하나의 산업이다. 인터넷 산업 중에 굉장히 큰 굿즈로 이제 블록체인 산업 성장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이더리움이 약 10조 정도 수수료를 한 해에 만들어요. 이게 3월 달 데이터인데, 예. 그리고 테라가 약 115억 정도의 수수료를 연간 만들면서, 이게 이제 확인되는 순간에 글로벌 순위 17위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 가지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그리고 수수료라는 건 곧 사용성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쓴다는 이야기니까, 수수료만 가지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희는 확인한 거죠. 그래서 수수료 중심으로 한번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피파이예요. 피파이낸싱이고 디파이를 수수료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응용한 게 피파이입니다. 그래서 전체 컨셉은 이래요. 일단 그 뎁 사용자들은 메인넷 토큰을 쓰지 않고 그냥 뎁 토큰 자체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여행 토큰이 있다 그러면 여행을 막 돌아다니는 뭐 맛집에서 뭘 먹고 이러면 이제 토큰을 이제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어디다가 뭐 여행지에 가서 이제 뭐 어디 관광지에 가서 이 토큰을 쓰고 싶은데 기존에는 메인넷 토큰을 추가로 구매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냥 받은 토큰 그대로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쓰게 하자라고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수수료를 전체 생태계가 나눠 가지자. 노드 운영자만이 아니라 팬 보유자들에까지 나눠 가시자라는 컨셉이고 세 번째로는 그 수수료가 교환되는 과정에 법정화폐 기준의 일정한 그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일정하게 유지하자. 예 그리고 이제 토큰 보유자들이 수수료 교환 과정에 참여해서 수수료를 나눠 가시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피파이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피파이 덱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팬 토큰을 예치해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덱 토큰을 보내면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면서 수수료를 덱 토큰으로 지불하면 요 팬 토큰 예치된 팬 토큰 교환풀에서 수수료를 교환해 줘요. 그래서 그 교환된 덱 토큰 그러니까 교환된 팬 토큰은 네트워크 사용 비용으로 가고 그 교환 그러니까 수수료로 들어온 덱 토큰은 팬을 예치한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팬을 예치한 분들은
펜을 이곳에 예치하고 데프토큰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할인율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50% 할인율이 60% 할인율이든 할인율을 제공을 하면 펜토큰을 예치한 분들은 데프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중가 대비 50% 60% 할인된 가격으로 데프토큰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그 펜토큰을 그냥 데프토큰으로 그냥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기축 통화인 펜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 해결에 참여한 개인들은 데프토큰을 그 대가로 받게 되고 그래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수수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니까 그 할인된 만큼 이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라클 서비스 연동해서 수수료 기준 가격을 그러니까 교환할 때 기준 가격을 적용해서 교환하게 되면 데프토큰 그대로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자들은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환 과정에서 기준 가격 기준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가 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피파의 효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데프토큰만으로 쓴다. 그다음 펜토큰 보유자는 피파이 덱스의 펜을 예치하고 이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데프 사업자는 펜토큰 보유자들이 그러니까 수수료를 계속 쓰면 데프토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거래가 되면은 펜토큰 보유자들한테 데프토큰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펜토큰 보유자들은 잠재적으로 데프 사업자들의 잠재적인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비 성공을 하게 되면 펜토큰 보유자들은 그 성공의 보상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같이 상생하는 메인넷과 펜토큰 보유자와 데프토큰 사업자와 데프토큰 보유자들이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파이를 통해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체 생태계의 보상 구조와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이제 하나로 작동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뎁 생태계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프로토콘 이코노미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같이 작동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수료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필수적인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이제 DID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거기 이제 계약서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관하는 그러니까 NFT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원본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서나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블록사인을 지금 이제 1단계를 거의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DID도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와 DID와 블록사인이라는 문서 관리 서비스 세 개를 저희 전체 서비스의 인프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블록체인을 실산업에 실서비스에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마일스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공개를 했고요. 예. 커뮤니티 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뎁 생태계를 지금 조성하는 작업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조만간 테스트넷도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메인넷만 연다고 지금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를 조성한 후에 이제 2020년 내년 이제 초에 메인넷 1.0을 공식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예 대표님,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그 기대가 큰 만큼 그 프로토콘의 마일스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프로토콘 예.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예. 유력한 사업자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공개하실 수는 예. 없지만 그런 예. 비즈니스가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인지 대략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이제 공개를 하고 싶은데, 예,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냥 단초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여행업체들이 지금 다, 뭐, 큰 데들, 뭐, H투어, 뭐, M투어, 뭐, 다 지금, 거의,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두 배씩 성장하는 곳이 있어요. 예. 듣본 곳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예. 그것하고 지금, 예, 긴밀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윤곽이 드러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예. 아마, 뭐, 몇주 사이에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대표님께서 보스코인의 개발에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잘 굴러가고 있지 않은데 그때의 경험이, 이 프로토콘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에, 플러스로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참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제 저희 뭐 보스코인 이야기는 뭐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공개 안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냐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 유형으로 나눠보니까 한 19개 정도 블록체인 쪽에서 벌어지는 게 19개,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5개 정도를 경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남들은 전혀 이제 뭐 거의 세계 처음이자 최초인 그런 예,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지속할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그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한 팀의 이제 가장 큰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마음에 들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예,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지속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갈수 있어야 이제 우리를 믿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콘 네트워크에 기대하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좀 제대로 된 메인넷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번 나가보자.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저희 이제 그 목표가 수주 1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1조의 수주를 만들어서 생태계에 참여한 분들이 나눠 가지는 그런 모델을 그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뭐 글로벌 프로젝트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게 저희의 각오입니다. 저희 이번 웨비나의 소주제가 최고의 순간, 최고의 투자, 뭐 이런 거거든요. 전 대표님, 예.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 IT 쪽 일을 해 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나한테 최고의 순간이었고, 이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이런 투자를 한 것이 나한테 정말 최고의 투자였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2015년에 블록체인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업은 그러니까 이제 산업으로만 뜰것 같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조금 민망한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PPT를 만들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어요. 이 산업이 이렇다. 이런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산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때 와이프 생일이었는데 0.1BTC를 그때 7만 원에 0.1BTC를 사서 이제 생일 선물로 7만 원짜리를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돌이켜 본다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한때인 것 같아요. 예. 아, 부부간에도 PT를 하시는군요. 아, 왜냐면 제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네. 한번,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이제 조금 정리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 뭐, 예. 대표님, 어려운 시기도 갔고, 지금 다시 이제 그 프로토콘 네트워크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각오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 성장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프로토콘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신 전명산 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